청년들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영어로 나누는 경연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신옥주 목사와 은혜로 교회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영어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의 기량도 훌륭했지만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전했는데요. 김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이곳에서 청소년들의 열띤 영어 간증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전국 고등학생 영어 간증 대회에는 상주 비전학교, 두레학교, 기독사관학교 등에서 총 8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한 학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안 좋았던 것을 고쳐주시고 뭐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심사위원들은 학생들의 발표 태도와 내용 구성, 유창성, 정확성, 전달성을 기준으로 심사했습니다. 선교영어학과 김한성 교수는 앞으로 영어 간증 대회를 확대 개최해 청소년들의 신앙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간증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또 그걸 마음 깊이 느꼈을 텐데 그렇게 경험한 그 간증을 그 주변 학생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다면. 한편 이번 대회 시상식에서 믿음상은 상주 비전학교 김서영 학생, 소망상은 기독사관학교 표신이 학생, 사랑상은 박수아 학생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윤수입니다. 기독교 학술원이 제25회 영성 포럼을 개최하고 현대 기독교 안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성령 은사의 지속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어거스틴과 에드워즈, 로이드 존스 등 세계적인 신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성령 은사의 지속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어거스틴을 사례로 발제한 감신대 이후정 교수는 젊은 시절 성령의 은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어거스틴이 40대 중반 여러 성소들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행해지는 것을 경험한 뒤 입장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어거스틴은 신자들의 믿음을 각성시키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기적으로 봤다면서 결국 오늘날의 성령 은사 역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징조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어거스틴을 포함한 선대 위대한 영성가들의 심오한 영성관을 통해 성령에 대한 더 성숙한 이해로 나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홍희연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세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전 세계가 비핵화하기 전까지 북한의 비핵화는 없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서울 면적 5배 크기에 달하는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건물 1,600채가 불타고 주민 8만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은 앞으로도 수개월간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벼락과 이상고온 현상이 겹치면서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평균 소비 성향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소비 성향은 72.4%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천구 연구위원은 석유, 통신비 등의 가격 안정이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지만 주거비가 오르면서 전체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에서 파워볼 복권 1등 당첨금 5천억 원을 가져갈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파워볼 측은 당첨자는 뉴저지에서 나왔으며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총 2억 8,410만 달러를 수령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3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파워볼 2등 당첨 복권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총 7장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 기업, 단체가 함께하는 2016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각 지역사회의 소외된 어르신 190명이 초대됐으며 카네이션 달기와 서울관광 등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복지부는 또 10억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독거노인 7만 4천 명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어린이날부터 시작된 4일간의 황금 연휴,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선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의 함성이 이어졌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흥사회가 2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는 개인의 영적 회복과 한국교회 재부흥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부흥성회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졌으며 경건과 신유, 성령 대망,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시 공휴일이었던 6일 오전 집회에는 평소보다 많은 성도들이 찾았고 7천석 규모의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이 기도라며 은혜와 응답,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회 안팎에 넘쳐나는 유언비어와 험담이 우리나라를 병들게 하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이를 회개하고 기도를 회복할 때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나라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못 갔던 이유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같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 설교 후에는 전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 개인의 영적 회복과 치유,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 한국사회의 갈등 해결,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예장합신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옥주 목사 측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회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신옥주 집단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신옥주 집단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밝혀졌다며 정부와 교계가 신옥주 집단의 이단적 사상과 행위를 조사해 그 정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으로 증언한 제이 씨는 은혜로 교회에 빠진 아내가 3명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하고 있다며 신옥주 목사와 은혜로 교회 때문에 소중한 가정이 파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신옥주 목사와 은혜로 교회에 대해 예장합신은 이단으로 규정했고 예장고시는 교류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통합과 합동, 기감 등 6개 교단은 이단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김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 산송과 공예가 정상화 합의 이후 처음으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석이 회계를 선임했습니다. 공동 이사장에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전홍재 감독회장과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박문용 총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산송과 공예는 앞으로 9개 교단이 파송하는 새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주요 회원사들이 오는 6월 개최되는 2016 서울국제도서전을 앞두고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기독교출판사들은 기독교 문화마을을 구성해 총 10개 부스에서 문서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이를 위해 캘리그라피 말씀 나눔 행사와 선물 이벤트, 저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불교 국가로 알려진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존 비아크 목사가 미얀마 기독교인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비아크 목사는 미얀마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1986년 이후부터 교회 설립을 금지시켰다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4천만 미얀마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굿미션 네트워크 구하 목회사회학연구소는 오는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1차 실천신학 NGO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실천신학 이론,
사회와 교회를 주제로 실천신대 조성동 교수와 정재영 교수, 굿미션 네트워크 회장 한기양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 공동체 운동 사례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 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